0705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솔인티큐브입니다. 한솔인티큐브는 동사는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4년 1월에 코스닥에 상장함. 2008년 6월 한솔그룹에 편입되어 상호명을 한솔인티큐브로 변경함. 동사는 2003년 로커스의 사업부분 인적분할로 설립되어 컨택센터 /CRM. 모바일 솔루션 등과 같은 대고객 통신 서비스 분야의 시스템 통합 및 솔루션 공급업을 영위함. 종속회사인 스티커스 코퍼레이션은 반려동물의 습식사료 및 자연식사료 제조 및 판매, 헬스케어 상품 판매업을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컨택센터 CRM, 무선 인터넷 솔루션 등과 같은 대고객 통신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시스템의 통합 및 솔루션 공급을 주 사업으로 영위 대시 컨택센터, 콜센터, 의 백엔드 솔루션에서 프론트엔드 단의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관련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유일 시업체임. 대시 모바일 솔루션 부문은 자체 개발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주요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컨택센터 구축 및 메시징 서비스 부문의 성장과 함께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스티커스 코퍼레이션의 연결 편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크게 신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효성 ITX의 컨택센터 고도화로 컨택센터 구축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며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에 따른 종속기업의 양호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한솔인티큐브의 시가총액은 24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솔인티큐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22위입니다. 한솔인티큐브의 상장 주식수는 1387만 9,520 주입니다. 한솔인티큐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솔인티큐브의 퍼은 254.2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1.0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9배, 18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억 원, 마이너스 55억 원, 마이너스 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억 원, 17억 원, 2억 원입니다. 한솔인티큐브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9번지 51%이고 유보율은 285.2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솔인티큐브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75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솔인티큐브의 종가는 1780원이며 주가가 한솔인티큐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솔인티큐브의 종가는 1780원이며 주가가 한솔인티큐브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한솔인티큐브는 거래량 52,300내순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2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1,201세주, 키움증권에서 14,394주, 한국증권에서 8,035주, NH투자증권에서 4,200열세주, 삼성에서 1,78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2,845주, 삼성에서 7,655주, 하나증권에서 5,805주, 유한타증권에서 4,75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7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61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솔인 티큐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